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가령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책, 모기는 왜 귓가에서 앵앵거릴까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원숭이까지 불려와서 혼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뛰어다니게 한 까마귀가 아마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같이 문장을 써보고 말해보고 그리고 비슷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림 먼저 볼게요. 여전히 깜깜한 밤이고요. 지금 사자왕이 여기에 있고 영양이에요, 영양. 심부름하던 영양. 그리고 원숭이 지금 내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있네요. 여기에 토끼도 보입니다. 까마귀인가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사자왕은 까마귀를 불렀습니다. 커다란 까마귀가 퍼덕퍼덕 날아와 말했어요. 임금님, 그건 토끼 탓이에요. 대낮에 토끼가 죽어라 뛰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 위험하다고 소리를 안 지를 수 있겠어요? 사자왕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하, 토끼 때문에 까마귀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원숭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람에 아기 올빼미가 죽었단다. 그래서 엄마 올빼미가 해를 안 깨우고 그래서 낮이 오지 않는 거란다. 네. 까마귀도 자기도 할 일을 했다라고 큰 소리를 쳐야 돼요. 이때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네요. 그쵸? 왜냐하면 까마귀도 진짜 자기는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동물들에게 알리려고 한 거니까. 까마귀는 막내 탓이 아니에요. 토끼 탓이에요. 이렇게 또 토끼 탓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사자왕도 토끼 때문에 소리 지르는 바람에, 뛰는 바람에, 이렇게 는 바람의 문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 대낮에, 대낮이라고 하면은, 낮 중에서도 아주 가운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시 정도가 아니라, 한 12시부터 2시 정도? 요때, 아주 낮에 한 가운데 정도. 대낮에 토끼가 죽어라 뛰는 걸 봤다. 토끼는 보통 대낮에 그렇게 뛰지 않는 거죠. 풀 속에서 이렇게 깡총깡총 조금씩 뛰면서 뭐풀 먹고 이러는데, 토끼가 와! 이렇게 뛰어가는 거. 죽어라 뛰는 걸 봤다. 너무너무 열심히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막 뛰는 거. 요런 걸 죽어라 뛴다. 죽어라 한다.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느낌으로. 무슨 공부를 그렇게 죽어라 해. 청소 그렇게 죽어라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죽어라 다음에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어라 동사 쓸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위험하다고 소리를 안 지를 수 있겠어요? 나 당연히 그걸 봤는데 위험하다고 얘기해야지 라고 까마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왕은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기만 하네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나오면 당연히 이제 토끼가 나와야 되고 토끼가 나오려면 이제 뱀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토끼도 나오고 뱀도 나옵니다. 사자왕이 이제는 조금 화가 난것 같기도 한데 얼굴을 보니까 한번 볼게요. 사자왕은 토끼를 불렀습니다. 겁 많은 토끼가 사자 앞에 서서 앞발을 들었다 놨다 하며 달달 떨었어요. 토끼야, 너는 왜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대낮에 펄쩍펄쩍 뛰어다닌 거냐?
임금님, 그건 비담뱀 탓이에요. 나는 그냥 집에서 내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 커다란 뱀이 들어와서 나를 내쫓잖아요. 사자왕이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하, 비담뱀 때문에 토끼가 겁을 먹는 바람에, 까마귀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원숭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람에 아기 올빼미가 죽었단다. 그래서 엄마 올빼미가 해를 안 깨우고, 그래서 낮이 오지 않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아빠를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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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토끼는 이제 발이 두 개니까 앞에 두 개, 앞발, 뒤에 두 개를 뒷발이라고 합니다. 앞발, 뒷발. 그다음 달달 떨다라는 건 떠는 건데, 네, 토끼가 작으니까 달달 떨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조금 큰 동물들이 떨면 덜덜 떤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도 아기들은 달달 떤다라고 해도 되고요. 어른들은 좀 덜덜 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끼까지 나왔어요. 이제 뱀하고 몇개안 남았네요. 그쵸? 뱀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네, 드디어 뱀이 나왔습니다. 뱀이 나오고 보니까 지금 다른 동물들 여기저기 있는데요. 여기 이구아나, 이구아나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왕은 비단뱀을 불렀습니다. 뱀이 와스스, 부스스, 와스스, 부스스, 다른 동물들 사이를 기어 나왔어요. 그런데 임금님, 그건 이구아나 탓이에요. 인사를 했는데 대꾸도 안 하잖아요. 나는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라고 주문을 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냥 숨으려고 그런 거라고요. 사자왕이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하, 이구아나 때문에 뱀이 무서워하는 바람에, 토끼가 겁을 먹는 바람에, 까마귀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원숭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람에 아기 올빼미가 죽었단다. 그래서 엄마 올빼미가 해를 안 깨우고, 그래서 낮이 오지 않는 거란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비단뱀도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단뱀이 거짓말을 한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라고 주문을 걸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주문을 거는 줄 알았어요. 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갔다. 숨으려고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사자왕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인사를 했는데 대꾸도 안 하다. 요거는 첫 부분에 우리 읽었던 단어죠. 대꾸하다, 대꾸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요게 대꾸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구아나와 모기까지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구아나가 오고 모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내려질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 뱀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